오늘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순사유적공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순사유적공원 할머니들이 이렇게 심심하셔가지고 소일거리 모여가지고 말씀들 나누십니다. 소담소담 하십니다. 여기는 뭐 은행나무 잎이 엄청 크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은행나무 잎이 엄청 크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도 가지치기를 하네요. 가지치기를 해놨네. 이렇게 보시면 대구 진천동 입석 사죠. 입석 서가 있는 돌이다. 선돌 입석 큰 돌을 세워놓은 것으로 선돌이라고도 한다. 고인돌 열석과 함께 거석문화의 한가지이다. 주로 마을의 경계석을 나타내는 동시에 원시 신앙의 역할을 했다 합니다. 아. 공동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입석 표면에는 성혈, 바위구멍하고 동심흥 무늬가 새겨져 있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는 내 나발이다. 이런 구역 표시도 되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돌 석관 묘자리 석관묘 1호 석관묘가 있고 2호 석관묘 있고 3호 석관묘가 있고 그리 있었답니다. 여기 뭐 내 나발이다 뭐 그런 경계석도 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이랍니다. 옛날 사람들 뭐 신석기 구석기 천동기 뭐 옛날 사람들은 별로 남길 것이 없다. 생활 도구나 뭐 화살촉 돌칼 청동기 금 그릇 이런 것이 뭐 유적밖에 없어요. 이런 유적 그런 유적밖에 남길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글자가 있고 문자가 있고 그러면 뭐 남기겠지만도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거석문화 고인돌 선돌 입석 이런 것밖에 남길 것이 없다. 이게 옛날에 또 5호 석관묘가 있고 4호 석관묘가 있고 이래 있었답니다. 석관묘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옛날에 있었답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 볼까요? 옛날 청동기 신석기에는 별로 남길 것이 없다. 참다. 할매들 다 모여가지고 소담소담 또 저쪽엔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소담소담 하시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 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소담소담 담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로 씨부려야 된다. 사람은 혼자 절대 살 수가 없다. 막 씨부려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또 무덤자리인가 봐요. 이것도 무덤자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성혈?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개 좀 있는데 성혈이라고 하나요?
체험장이랍니다. 체험장. 탁본을 보는 체험이랍니다. 체험장. 탁본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거를 재현해 놨네요. 네, 석관묘 모형. 석관묘 모형을 해 놨습니다. 입석과 석관묘. 석관묘가 되죠. 돌로 만든 관. 그 다음에 입석에 이렇게 보면 성열이 있다면 성열. 여섯 개 성열. 동심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부 다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늙으면 막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시부리는 거. 그 다음에 산책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하는 거.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늙으면 식욕도 뭐 성욕도 많이 줄어들죠. 신체적 능력도 떨어지고. 소나무가 엄청 예쁘네요. 심가놨는데 엄청 예쁘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뭐 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조선시대도 뭐 일반 평민들 그다음에 뭐 천민들 그 사람들 남기는 그 별로 없죠. 유적 남길 게 지도자급이나 돼야 뭐 남길 것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선돌 제사를 지내거나 뭐 마을의 경계석이었답니다. 이렇게 할머니들 다 담소 나누시고 있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